일단은 끊었어요. 오시는구려. 아침에 날씨 진짜 좋았는데 갑자기 완전 질척질척 변했어요. 일단은 저는 밥을 먹으러 먼저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중. 오늘 아직 밥을 먹은 게 없어가지고 빨리 가서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면 먹으러 왔는데 메뉴가 약간 볶음, 누들, 뭐 나시고랭 요런 게 많아가지고 저는 넘버 3번 어? 넘버 3번? 골랐어요. 잘 선택해야 돼. 이거 리필 안 된다. 짜잔, 밥 주문한 거 나왔어요. 이거는 살짝 넓은 누들에 치킨이랑 새우 들어간 거. 그다음에 친구가 시킨 거는 얇은 누들, 완전 버미셀리 누들인데 손톱 했어? 아니 없어요. 손을 흔들길래. 하여튼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아까 타이 얘기했잖아. 그것도 이런 약간 볶음 누들 같은 게 땡겼어. 아 그래? 딱 맞춤 잘. 싱가포르였나? 그래서 좋아. 집에서 다 인덕션이랑 스토브 쓰니까 이런 불맛이 안 나다가 여기는 불 빡 켜져 있으니까 불맛이 날 수밖에. 그러니까.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 시험 치느라고. 저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살짝 들어갔다가 와보려고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예배당입니다. 들어가보자. 너무 귀엽게 생겼어 여기. Can we have a... 어? Can you have the matcha one and the mochi for the tiramisu, please? Yeah. 요거가 아까 홍차였고, 그 다음에 말차 도넛에다가 티라미수 모찌 시켰어요. 이렇게 먹어봅세. 미스터 도넛 같다 진짜. 쫄깃쫄깃. 재능 있어. 근데 안 해. 안 해. 편집 안 해. 왜 그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완전 쫄깃은 아닌데 근데 여기 규주도 지금 진짜 쫄깃한 거다. 여기 규주도 애초에 우리가 여기에 이 나라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핀란드인들도 인정한답니다. 핀란드인들도 자기네 나라 음식에 자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스 모찌예요. 아이스.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초점은 티라미수 맛이 아닌 것 같은데요? 따뜻. 조금 맛이 다 애매해요. 약간 불떡 같아. 근데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는 없던 거에서 새롭게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초코는 기본이고 약간 내가 바나나 맛을 싫어해서 바나나는 빼고 빼서 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6층에 있던 무빙샵 아직도 있나? 요즘 어려워서 문 닫았어요. 무빙샵 아직도 있나?
옛날에 저기 막 갔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이를 들고서 저 물건을 이렇게 휩쓸어서 덮는 거야. 진짜 역시 중국인들 손이 크구나 이랬는데 일본 사람들인 거야 다. 그래서 아 역시 일본인이 핀란드에 많이 오는구나. 그랬더랬지. 무민을 좋아하니까. 참 좋아하죠? 나 얘는 무민 건 줄 알았어. 나 아니 일본 건 줄 알았어. 일단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공부하러 도서관으로 갈 겁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요. 안녕. A few minutes later. 완전 귀여워. 좀 구경 좀 해볼까? 귀여운 게 많구만. 여기가 금액대가 생각보다 싸가지고 다음번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올만한 것 같아요. 공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진짜 완전 죽순이처럼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 온 적이 없어. 난 죽순이처럼 여기서 만화책을 봤어. 영화 만화책.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난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할 거야? 어, 나 진짜 할 거야. 나의 넘치는 열정을 보여주겠어.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도서관 앞에 왔는데 이렇게 체스 두는 사람들 있어요. 체스를 두는 사람들. 어, 2층에서 게임을 할 수 있지. 룸을 아예 빌릴 수 있어. 플레이스테이션 할 수 있게. 어쨌든 우리는 3층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공부는 3층에서 하는 거지. 가자 가자. 책도 있네. 2층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2층은 이런 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 옆으로 룸도 빌려서 막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게임도 할 수 있고 VR 같은 것도 빌릴 수 있고 어쨌든 여기 무슨 작업실 같은 거 아니고 도서관인데 재밌는 게 많죠? 이렇게 재봉틀 같은 것도 있네. 보면은 여기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공부하고 엄청 조용해야 되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문화를 다루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사실 맨날 3층에서 할 일만 하다가 가가지고 2층까지 안 와봤는데 좋네. 자, 3층에 왔어요. 확실히 저녁 시간이라 애기들이 없는데 낮 시간에 오면은 막 애기들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여기는 제지를 전혀 안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진짜로 공부하러 왔다. 진짜로. 2 hours later. 오늘 한 2시간 반 바짝 공부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습니다.
도서관이 참 예쁘지? 보드게임 엄청 많죠? 이거 다 빌려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저기 막 CD도 빌릴 수 있고, 이거 보면 영화도 이렇게 CD가 있어가지고 DVD 빌릴 수도 있고. 근데 요즘 뭐 워낙 플스4네. 안녕하세요. 5도 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뭐 OTT가 잘 돼 있으니까 굳이 막 빌려서 안 봐도 되니까 요 섹션이 과연 몇 년이나 더 갈 수 있을까? 세스노트. 포르츠 바스켓이요. 이거 여기 무슨 언어로 돼 있어? 핀란드어로 돼 있네. 무슨 걸 걸은 거야? 아는 그림체 모르는 말. 괜찮네. 이거 당겨. 근데 난 요 에코백 너무 귀엽다.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짐을 정리하시고 떠나세요. 물론 저런 말 아닐 거야. 어쨌든 바이. 맛있겠다. 먹어.